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반짝거리니? 야, 조명 밑에서 춤좀 춰볼까?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춤 추고 있어. 왜 저래? 약간 놀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 TPO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핫한 예,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븐틴 여러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분 모셨습니다. 민규와 조슈아 예, 두 분을 모셨으니까요. 먹으면서 좀 힘이 나는 음식 먹고 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음악 이게 거의 이제 막 마지막 단계에 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버거운 예, 그런 일정들인데 그래도 오늘 또이 친구들이 온다니까 이런 또이 반짝이 옷도 입게 되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식은 에신드뽀 저는 갔더니 오늘 등심이 없어서 목살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목살을 이용해서 냄비 요리인데 굉장히 쉽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먹기 굉장히 좋아서 맛있는데 효과 만점인 그래서 오이 샐러드 준비했고요.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정정 치면 오이 샐러드가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서 준비 시간 최단 시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내용, 뭐 주방 이거 뭐 써요? 그 질문을 몇 가지 좀 풀어드린다. 여러분과 저만의 Q&A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탕 그릇, 요거 쓰임 4인을 하기엔 좀 부족하고요. 2, 3인 하기 하나에서 충분히 나눠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이거는 내가 오이 다 하고 얘기해 줄게. 앞다리 수육용으로 돼지고기 1.6kg. 먼저, 그럼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들, 이 냄비가 뭐냐? 로탄. 진짜 오래됐어요. 한 10년 된것 같은데. CJ 홈쇼핑에서 팔던 프라이팬 세트였는데 거기에 이게 달라왔는데 이게 나 너무 편했어. 그때 후라이팬이 필요했었고 너무 잘 썼어. 자, 당근을 썰어주시고 양파 하나 네, 무반 토막 마늘 4개, 샐러리 요만큼, 한 줄, 두꺼운 베이컨 전 두 줄 씁니다. 좀 궁금하지? 먹어봐. 토마토도 이게 약간 덮일 정도면 되니까. 소금, 후추 간을 하고요. 자, 여기다 턱하니 올려서 아주 센 불로 두 장. 타임. 로즈마리를 그냥 열만 올라오게 한번 한 다음에 그냥 오븐으로 직행합니다. 오늘은 220도까지 이 야채 타는 냄새가 한번 냄비 안에 돌면 됩니다. 자, 220도로 2시간 보겠습니다. 지금 저 돼지고기랑 같이 들어갈 소스. 정말 저는 좋아하는 건 엘리존도. 그 올리브유는 향이 정말 중요해서
작은 양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참기름도 그때그때 작은 양을 사서 먹는 게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 요런 맛이야 라고 생각되는 걸 하시면 되고요. 아 40g 정도 되겠다. 버터를 넣어서 버터 향을 좀 낼게요. 베이컨을 좀 썰어 낼게요. 하나만. 이건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야. 이건 닭 육수 한 240g을 만들어서 왜냐면 여기 안에 토마토 들어갔잖아. 그냥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지. 고춧가루 조금만. 이건 발사믹. 어떤 느낌일지. 월계수잎. 물 한 컵을 넣어서 요 옆에 있는 건 사과야. 사과? 그 약간 달콤한 소스, 토마토 소스와 함께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자.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고기가 너무 잘 됐네요.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사과 너무 맛있는데요? 새콤 달콤하면서 그 돼지고기의 그 느끼함을 좀 그 사과가 잡아주는 것 같고 좀 새콤해가지고 좀 입맛을 돋구는 그런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고기가 참 잘 삶아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죠 선배님? 자, 양파도 채를 좀 썰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을 절여 두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생크림, 마늘, 되게 자연스럽고 또 무대 나가면 또 카리스마 보이고 그러니까 아 무대에서 진짜 좋아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더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다시 따라와 근데 again이 그냥 다시 한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심플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플? 네. 뭔가 이렇게